왜 이렇게 상큼하지? 여기 40분. 잠시만요, 주문 도와드릴게요. 토마키? 뭐? 청어 토마키. 청어. 오늘 바람이 제법 시원하길래 비니하고 반팔 니트를 패기롭게 다시 꺼냈어요. 제가 여름에도 비니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초여름에는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이제 다시 또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요 청바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오버듀 플레어에서 자회 제품으로 출시될 팬츠인데 요렇게 저한테는 좀 기장이 길어가지고 접어 입었습니다. 완전 일자 핏이고 워싱도 이뻐가지고 저는 미디움 사이즈 입었어요. 약간 은은한 깔맞춤이에요. 오늘 저 촬영 많이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같이 밥 한 끼 먹고 올게요. 안녕. 제가 요즘 블러셔를 좀 바꿔봤거든요. 요즘 데일리룩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저요? 응, 바로 공답을 좀 해주세요. 슈즈 이스는 보세. 이거는 아 보세요도 사람들이 구매처럼 궁금해한다고. 산지 오래됐어요 또? 이것도 오래됐어요. 새 옷이 없네. 네 어디 아 넘버링. 베이컨이랑 표고버섯도 같이 포함해서 제공해드렸습니다. 가시마가 있어. 면해. 되게 고소하고 맛있다. 배 차는 느낌. 미친 맛있어. 제주도에서 올라온 거. 와 맛있겠다. 이게 벌써 어느 정도 후숙이 돼가지고 먹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먹던 복숭아 맛이랑 똑같고 어쨌든 유럽에서 먹는 납작복숭아는 약간 맛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우리 한국 복숭아를 약간 모양만 변형시켜 놓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너무 달고 과즙 많고 맛있다. 이거는 유튜버 마켓에서 샀어요. 1년이 넘게 식세계 엄청 돌리는데 하나도 안 까져요. 그리고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 약간 이 핑크색이 이쁩니다. 다음 추천 컬러는 노란색 말고 핑크 컬러도 추천해요.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 쿠션에 목을 못 대겠는데.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장님 3초 만에 만들어주시고요. 아, 빨리 가야 돼서 그런 거 아니면 빨리 마시고? 너무 흔들어가지고. 28. 메뉴가 스님이야, 스님. 부처야, 부처. 부처. 안녕하세요. 콧백을 진짜 안 매다가 요거 파리에서 그때
매장 구매했더니 서비스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떤 옷에나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요즘 에코백을 정말 많이 들고 있어요. 얘는 없어? 이거? 응. 응? 응. 난 굵기가 맘에 든다. 아, 얇다. 난 얇은 게 좋아. 난 두꺼운 게 좋아. 먹어. 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맛있다. 이제 가게가 되게 오래 했을 것 같다. 이거 같잖아. 라이스에 나오는 게 같아. 동일관? 선생님. 쇼핑 하고 온다. 지금 막 집에 왔는데 영원이가 가을 옷을 사러 가자고 해가지고 어이?